네 번째 이야기, 마음속의 도깨비.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마음속의 도깨비 동화를 함께 들으면서 거짓말 버릇을 고쳐주세요. 오늘 아침 화분에 꽃잎이 뜯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뜯었니? 엄마가 동생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형아지. 동생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 돼지 저금통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랬니?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너니? 난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안 그랬어. 나도 안 그랬어. 언제나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안 보이는 도깨비가 사는가 보다. 그러니 아무도 안 했는데 자꾸만 일이 생기지. 너희들은 그 도깨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몰라요. 도깨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엄마는 화가 나서 방에서 나가셨어요.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엄마는 밥 먹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우헤헤헤! 난 이런 날을 기다렸다. 도깨비다!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 나? 너 몰랐니? 난 네 마음속에 살고 있었잖아. 난 네 거짓말을 먹고 살았어.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커졌지. 이제 널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컸단 말씀이야. 우헤헤헤! 도깨비는 뾰족한 손톱을 세우고 덤벼들었어요. 아! 엄마! 살려줘요! 그 순간 난 잠을 깼어요. 난 이제 도깨비가 어디 사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돼지 저금통 깨서 장난감 샀어요. 엄마, 제가 꽃잎 뜯었어요. 따라 나온 동생도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제 마음속에 도깨비가 사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는 내가 거짓말할 때 입속에 도깨비 뿔이 조금 보이던걸?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거 정말일까?